활기차게 오도라이브를 안녕하십니까. 안꼬님이 일빠시군요. 웹툰이스타님 오셨고요. 열구님, 쿠우님, 김진현님 일단 출첵부터 하고 본다. 반갑습니다. 해방기다님 오셨고요. 소마에스님, 부겸님 다 반갑습니다. 윤재국님도 오셨고 패트릭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아주 그 단순노동 동지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스토니서님도 오셨고요. 해방기다님 들어오자마자 저랑 28일 3시에 사당 모펀 가실 분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갱대리님 반갑습니다. 망가진 K님 조용히 문 열고 잘 오셨고요. 국방색 셔츠가 이쁘다고요? 국방색은 이쁜가? 사실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옷을 입는 기준은 아침에 이렇게 잡히는 것을 주로 입었기 때문에 웹툰이스타님이 오늘의 좋아요 1등을 해주셨군요. 모두들 그 뒤를 따르라. 쿠우님 미팅하고 오셨어요? 좀 이따가 이제 저 근황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뚜따님 오셨고요. 우리 3기 혹하게 우리 3기 반장님은 약간 좀그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반장 스패너를 드렸는데 안 오시라고. 바쁘신가 보다. 사실 뭐그 반장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자 자기 일상을 팽개치고 달려와야죠. 근데 안 오시니까 주로스님 오셨고요. 안꼬님 지금 바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선거 출마 뭐냐 출마 선언 출사표 던지시는 거예요? 안꼬님,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머리를 오랜만에 감을 때 꿀팁을 풉니다. 머리를 오랜만에 감을 때 꿀팁이요? 매일마다 감는 저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겠죠? 4대 혹하게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안꼬님이. 사전선거운동은 사실 안 되죠.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정말 피곤한 날이죠. 요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은 월요일이잖아요. 뜨다님 정답. 출사표는 투네이션으로 합시다. 신영 작가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 셔츠는 PX에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네가 사다 줬기 때문이죠. 자네가 PX에서 사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대학교는 종강 시즌입니다. 종강 시즌이고요. 저도 이제 수업 하나가 끝났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 또 끝났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야호! 종강을 했고요. 종강을 했었어도 월요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주말에 그 놀고 먹고 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주말에도 일을 했거든요. 월요일은 굳이 더 힘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더 힘들까? 현재 22명이 시청 중이시군요. 어디 보자. 21명 시청 중이시군요. 그래요. 종강 축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대학생분들 계시면 다 종강했죠. 근데 요즘은 또 종강해가지고 방학이 돼도 방학이라고 딱히 더 특별히 그 점심 놓고 놀수 있는 분위기 또 아니잖아요, 그죠? 웹툰이스타 님께서 저의 말을 잘 정리해 주셨죠. 정보, 월요일 출근이 빡세다면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무슨 신문 기사였는데 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목이 맥주를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이었어요. 이거 그리고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한 줄짜리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맞춰보실래요? 맥주를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그 기사의 한 줄짜리 내용은 맥주에 얼음을 넣어 마시면 좋다였습니다. 내가 보고서 이거 신박한데? 와, 깜짝 놀랐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런 거죠. 월요일 출근이 빡세다면 일요일에 또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네, 김연호님, 금요일의 종강이군요. 콩땅콩님도 오셨고요. 맥주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그게 되게 엉터리 기사 같진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맥주에 얼음을 넣어 먹는 경우 사실 없잖아요, 잘. 근데 그걸,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제 인생이 좀 변했어요. 실제로 맥주에도 얼음을 넣어 먹어볼까? 라는 그 옵션이 그전에는 이제 아예 클릭이 안 되는, 활성화가 안 되는 버튼이었다면 맥주에 얼음. 근데 그 기사를 본 이후에 제 삶에서는 클릭이 가능한 버튼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얼음을 넣어 먹을까? 하루나님 오셨군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종범 웹툰스쿨. 웹툰 교실은 또 뭐예요? 쿠우님께서 그것도 있어요. 음식이 싱거울 땐 소금을 넣으면 좋다. 야, 정말 집단지성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좋아해요. 그막 사온 병, 맥주병을 이렇게 뭐지? 그 휴지, 키친타올로 감아서 물을 적셔가지고 냉동고에 넣고 한몇분 있다 꺼내는 그런 식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얼음을 넣으면 좋다는 기사를 읽고 난 뒤에 저의 삶은 새로운 그 활성화된 클릭 버튼이 하나 늘어난 거죠. 얼음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그 잔, 냉동실이 넓으면 정말 잔을 항상 이렇게 그 안에 넣어보면 좋죠. 차가운 잔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웹툰스쿨 월요 라이브를 열자마자 바로 술 먹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자, 현민 교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다들 그래서 월요일날 뭐 했어요? 웹툰스쿨 덕분에 힘들지 않다. 뭐 이런 종류의 그 감사한 말씀은, 감사한 거짓말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다들 월요일날 어떻게 해요? 학생분들만 계신 건 아니니까. 쿠우님, 얼음이 녹으면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오,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집단지성인가요? 얼음이 녹으면 싱거워진다. 근데 사실 녹을 틈을 주어서는 안 되죠. 맥주를 마시는데 지금 얼음이 녹을 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관우가 적장에 목을 베고 오는 기세로 이 얼음이 녹기 전에 원샷을 하겠소. 이렇게 먹어야죠. 다들 여기 오셔가지고 서로서로 인사하는 이 따스한 풍경 좋네요. 현민미소님은 마감방송을 못 들으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마감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소수예요. 주로스님은 유튜브 라이브를 기다리셨고, 쿠우님은 오늘 작업하셨어요 또. 아이고, 우리 모두 작업 피플이잖아요, 그죠? 작업 피플. 현재 지금 저희 구독자 수가요, 1937명입니다. 사생대회까지 남은 숫자 64명. 아, 63명. 여러분 지금 다들 막손 풀고 있죠? 막 깍지 끼고 막 사생대회 이러면서 내가 모두 다 발라버리겠어. 하지만 그러면 정작 발리는 건 저죠. 그리는 대상이 저니까.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마감 방송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자신 있게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미약하게 꾸준히거든요. 미약하게 꾸준히. 저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미약한 아주 그 소소한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데 지금 저희 채널 시작하고 월요 라이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확 사람들이 몰리고 막 이런 채널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저 2,000명의 숫자 그리고 오늘 라이브에 이렇게 오시는 20, 30, 많을 때는 한 80명까지도 오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웹툰 작가님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웹툰이스타는 요즘 마감하기 싫어요? 마감하기 좋은 때는 있었어요? 일단 함정이죠. 요즘 원고 마감하기 너무 싫어요라고 말하려면 언제는 마감하기 좋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또 기사 제목이네. 원고 마감이 힘들다면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언제는 좋았었나 한번 떠올려 본다. 이거 약간 시리즈가 되겠는데, 시리즈? 허무 개그의 새로운 변형, 그죠? 해방이다님, 네, 오늘 작품 공개된다고요? 우와, 어떤 작품이요? 궁금하다. 만월구멍이님 반갑습니다. 종범님이 명치를 가격하였습니다. 쿠우님 말이 정말 팩폭이죠? 만화가 좋아서 만화가가 되었지만 만화가 그리기 싫은 인간의 아이러니. 근데 쿠우님 이거 아시죠? 다 이제 여기 계신 원고 그 마감 피플들 다 아실텐데, 만화가 좋아서 만화가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만화는 좋죠. 마감이 힘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와 마감을 동의어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요. 만화와 마감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화는 여전히 좋은 거죠. 다만 이제 그 마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 것 뿐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마감이 없이 그릴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여전히 난 만화가 좋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안끄님, 전 내년에 만화 때려치고 래퍼 할 거예요. 다들 응원해주세요. 쇼미더머니 나가신다고? 진짜로? 대박. 그럼 요 부분 캡처해가지고 올려야지. 첫 선언은 여기에서 했다 이러면서. 그럼 안꼬님 나중에 그 투네이션 하실 것 같으면 그 랩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1원을 해도 좋으니까. 엑스코믹스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만화를 하다가 힘들 때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지금 마감이 없어도 힘들까? 아직은 저는 만화는 여전히 좋고 마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만화하고 나하고의 사이가 진짜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마감의 고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화하고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사실 저도 있었고, 그때는 마감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마감의 파괴력만으로는 만화가 싫어지지 않는 것 같고, 주로 뭐가 더해지냐면 잘하고 싶다 근데 난 못하잖아, 이게 더해지는 순간 만화하고 나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꼬님 누가 삥을 뜯어요. 내가 언제 삥을 뜯었어. 코이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소마이스님 말도 맞는 게, 일이 되면 싫어진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그 일 자체에서 내가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여전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어떤 요소가 더해지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감의 고통이 나와 만화의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않을까, 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SN킴님, 자신의 작품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용서해주세요 작가님 하셨는데,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도닥도닥은 감사합니다. 김문권 교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제 옆옆방에서 지금 야근하고 계시는 우리 청강대 만화스쿨의 김문권 교수님. 안건 내가 무슨 웹툰계 일진이야. 내가 언제 삥 뜯었다 그래요. HJ님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다들 안부와 근황과 인사와 종량 호환과 더불어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현재 39명 시청 중이시고요. HJ님께서 중년의 나이에 웹툰을 시작하는 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가능하죠. 사실 저 질문을 지금 질문하신 의도를 가만히 제가 추론을 해보자면, 중년의 나이에 웹툰을 시작해서 직업으로 삼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 방송 시작 전부터 방과 후 고민 활동이네요. 키키키 오늘의 첫 투네이션은 나야나. 히히. 뚜따님 감사합니다. 오, 왜 근데 알림 소리가 안 들리지? 알림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아, 내가 이거 꺼놨구나 지금.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투네이션 소리 들렸어요? 나만 안 들렸나? 오우, 무슨 소리야 이거? 여러분 소리 괜찮아요? 지금 방금 완전, 여러분 귀 괜찮아요? 방금 전에 엄청난 소리가 들렸는데 나만 그런가? 와, 나 완전 방금 나 충격 먹었어. 어마어마한 잡음이 들려서 고막을 어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또 이 시스템 문제가 또 있나? 나만 그런가? 다행이다.
여러분 귀는 다행이니까. 어우. 아무튼 그래서 HJ님의 그 질문에 제가 함부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당연히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나이보다는 다른 종류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야죠. 몇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직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분들 많으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A4님 반갑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보통 기존의 직업을 관두는 걸로 자기 자신의 출사표를 던지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기반을 다지는데 가장 필요한 일상. 안정성을 스스로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나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지.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강백호처럼. 뭐 그런 경우라면 그걸 위해서 뭐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리스크가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건 전제에 깔아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좀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다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계시군요. 안꾸님 미안해요. 고막 괜찮아요? 왜 이래 이거? 정말 제가 돈을 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 유튜브 송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좀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의 월요 라이브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게 좋죠. 완조님께서 웹툰 작가 준비하려는데요, 여러 외주와 어시 경험으로 그림에는 자신이 붙었는데 스토리가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림으로 일은 해봤지만 아직 스토리로 일을 해보지 않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지금 잘 알고 계시네요. 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가끔 가다가 근거가 아직 없이도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스토리가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많이 해보고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까지 하는데도 무섭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서 스토리 작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감을 잡아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물론 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감도 감각도 연구한 것도 고민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무작정 협업을 하면, 사실 스토리 작가님이 짜준 스토리를 제대로 만화에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옐로우 리님, 그림에 빠져서 지각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멋진 지각 사유네요. 저 생각은 그래요.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만화를 잘 그리는 것과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림에 대해 자신감이 붙었다면 그것은 이제 원고를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라거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만화를 그린다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림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만화, 그림자 그린다고 만화 잘 그리나? 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간단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지천님, 휘사시보리!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근황을 여쭤봤지만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 진짜 너무 피곤한데, 사실 오늘 월요일이라 더 그렇고, 원래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단 말안 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입에서 이렇게 말풍선이 새어나올 정도로 피곤해요. 와, 진짜 체력의 한계를 너무 느껴요, 요즘. 잠도 잘못 자고. 근데 이 원고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쿠구님께서 미팅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요, 첫 미팅서를 짧게 얘기하자면, 미팅제이 오면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쿠우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미팅이라는 것 자체가, 내 원고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상대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오늘도 청강대에서 되게 오랜만에 궁극의 플롯,
막장편 2편을 녹음을 했습니다. 유승진 작가님이 와주셔가지고요. 공민우 PD님이랑 와주셔가지고 홍란지 박사님이 방에서 녹음을 했는데 근황을 얘기하려고 해도 딱히 뭐 어떤 내용의 원고를 그렸습니다. 뭐 이런 거. 망가진 K님, 중년 지망생에게 가장 힘든 건 센스가 늙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뭐가 낡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 같아요. 일단 망가진 K님 고민 굉장히 저 와닿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이가 40대가 넘었는데 10대와 20대인 척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미스매치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저만 해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현재 20대 초반 중반에 대학생들이 쓰는 언어, 뭐 감성,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서 보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독자들을 상대로 지금 내 나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걸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그 함정이 있다면 지금 내 나이에서 그릴 수 있는 걸 그려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만큼 시장이 다양하거나 넓어야죠.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는 지금 웹툰 시장의 주된 소비자층인 10대와 20대들에게 먹힐 만화를 내 나이랑 무관하게 그려내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되게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을 싱크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인터넷 상에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요즘 유튜브 이 송출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현민미소님도 싱크가 안 맞는다 그러고 웹툰스쿨은 비주얼이 구활인데 싱크가 야래야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싱크? 여러분 싱크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유튜브 라이브에 싱크가 안 맞아요. 검색해봐야지. 박수를 쳐보면 위님의 음악언어 배우기님 반갑습니다. 방송할 때 뭔가 아 위님도 그러셨어요? 싱크 안 맞았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한 글들밖에 없는데? 3초 정도? 도구에 뭐 있나? 설정. 여러분 조금 이거 준비하다가 약간 늦게 시작해도 되죠? 어떻게 해야지 싱크가 맞을까? 다시 키셔도 그래요? 싱크가 맞는 분 계신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맞는 분. 나는 잘 보인다. 나는 스앵님의 입술과 소리가 일치한다. 그런 분들은 좀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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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정도 안 맞는데. 왜 그런 거야? 안 맞아? 맞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다시 반복했다 다시 들어오면 되게 아까운데 또 나 왜 그래? 여러 가지로 힘드냐? 이 시간에 유튜브 트래픽이 몰려서 그런가? 5초 정도? 나갔다 오셔도 계속 그래요? 할 수 없네. 라이브라고 라디오라고 생각하셔야 되나? 라디오? 아니면 제가 최대한 움직임 없이 싱크가 안 맞아도 여러분들이 크게 인식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이 상태로 정지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말할까? 아 근데 싱크 안 맞으면 정말 들을 때 불편한데 이렇게 안 보이게 입술 모양 안 보이게 어때요? 윤지국님께서 성시경급 목소리 요청 가능할까요? 성시경급 목소리는 성시경님이 가능하겠죠. 저는 이종범급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희진 나라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우리 초창기 반장.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우리 근데? 뭐가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방송이 왜 김미진 나라님 내일 면접 봐요. 우와. 만화부엉이님 보컷을 방송으로 가져요. 보컷을 방송으로 가려면 이렇게 이슬을 조금만 움직여 얘기하면 돼요. 김유진 나누님 내일 어떤 거 해요? 어떤 거? 어떤 면접 보여? 어떤 면접? 내일 면접 보는 거 진짜 화이팅입니다. 우리 웹툰스쿨의 열혈 구독자분들의 모든 원기욕을 모아서 쏴드릴게요. 원기욕을 모아서 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맞는 거지, 원기욕에. 원기욱의 기운 좀 모아서 쏴드릴게요. 어떤 취업 면접인지 모르겠지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싱크 안 맞는 문제는 제가 한번 최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왜 안 맞는 거? 아, 오늘 나 취재 특집 갖고 왔는데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딱 오늘 이렇게 취재 특집 갖고 왔단 말이야, 취재 특집. 여러분들하고. 딜레이가 점점 길어진다고요? 안 돼, 왜 이래. 제 구레나루토의 나선안을, 여러분, 저의 재능, 이 구레나루 씨 자리를 비웠어요. 저의 재능을 밀어버리고 왔어요. 견우와 직년 만나지 못한다. 어떻게.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이거 보기 힘드시겠다. 너무 그거 싫은데 그냥 할게요. 어쩔 수 없지 뭐. 미안합니다. 유튜브 때문이라고 생각합시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 현재 거의 50명 가까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8시 반이 됐으니까요. 오늘의 그 주된 내용인 취재 특집, 취재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웹툰을 그리거나 웹소설을 쓰거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시간 차이가 좀 있겠지만 보고선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웹소설, 웹툰 혹은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쓸 때에 이야기의 모든 공정들이 좀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이 어깨를 짓누르는 뭔가 되게 전문적인 느낌이 뿜뿜하는 느낌의 이 공정이 바로 취재입니다. 취재에 대해서 얽혀있는 다양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언제부터 취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원래 만화가 하기 전에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음악을 제대로 막 제대로래, 내 입으로 제대로래. 음악을 좀 깊게 들어갔던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 사실은 취재 때문이었어요, 취재.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지금도 좋아하는 작가 선배님이죠. 김수용 작가님. 김수용 형님의 전설적인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힙합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힙합. 힙합 다 아시죠, 여러분? 그 힙합이라는 만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만화를 그리실까, 작가님은. 그러고 알아봤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댄서, 프로 이 춤꾼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원 작가님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방송한다 생각하니 마음 편해졌어요. 그래, 우리 해외에서 방송하는 거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90년대 뭐 프리미어리그 보신다 생각하시면 역시 정원 작가님 생각의 전환.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직접 춤을 어느 이상 깊게 정말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이 춤 만화를 그리면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라는 느낌, 깨달음을 얻어서 그 당시 제가 너무 좋아하던 음악에 대해서 음악 만화를 그리려면 음악을 좀 해봐야겠지라고 생각해서 음악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향후 10년 가까이 만화를 전혀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이제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간 거지? 일단 취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취재의 정의를 너무 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재의 의미를 너무 좁은 의미로 한정짓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취재라고 하면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전문 자료, 전문 서적,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취재라는 두 글자가 되게 무거워지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 정말 낙천성의 황제다.
대박이다. 싱크가 안 맞았더니 글로벌 클래스의 해외 유튜브 같다고 막 좋아하셔. 당신들의 긍정 레시피는 무엇? 그래서 시작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취재라는 것의 개념을 좀 넓게 잡아서 사실은 굉장히 별거 아닌 취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취재 꿀팁인데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취재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대충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인터뷰, 전문가 만나는 거죠. 전문 서적, 논문,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일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앞서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취재가 전혀 필요 없는 종류의 만화나 이야기도 있을까요? 영노리님 반갑습니다. 많이 안 늦으셨어요. PPT가 등장했어. 뭔가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죠. 평소에 수업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정도는 여기서 공유해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취재가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가 과연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재가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 그래도 혹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답하는데 자전적 이야기는 취재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로맨스물은 취재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역시 뚜다님 얘기 나왔죠. 자전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본인 얘기를 쓸 때.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쿠이쿠님께서 작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경험이 있다면 취재가 없어도 되겠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해방이다님이 말한 게 정답입니다. 취재의 범위를 정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취재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아보면 사실은 취재가 필요 없는 이야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 어렸을 때 얘기를 그린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억수 씨 작가님의 요런 니 보고 계셔.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저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는 정도의 취재는 필요하죠. 과거 특정 시절의 나의 체험, 나의 경험, 그때 내가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정도의 취재는 필요하죠. 즉, 다시 말하면, 취재의 범위를 우리가 넓게 잡자고 한 순간, 취재가 필요 없는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판타지가 됐건, 어떤 이야기가 됐건, 취재는 보통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무언가 이야기 아닌 정보를 찾아보는 것들을 전부 취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채창 안 얼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나 근데 진짜 사이버 강의 느낌이야? 별론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반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어때요? 이러면 사이버 강의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노는 것 같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것이 나은 것 같아. 지금 현재 웹툰 쪽에서 취재를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막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끼는 작가님들의 이 마음을 가만히 제가 보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정말 싫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웹툰은 이런 특징이 있죠. 내가 어떤 소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아무리 많이 하고 그래도 대부분의 웹툰 독자분들은 우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웹툰 닥터 프로젝트 그러면 댓글창에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심리학 전문가 이신 것처럼 댓글을 쓰세요. 아, 물론 실제로 전문적인 이 상식도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꼬투리 잡히기 싫고, 아주 엄밀하게 맞는 얘기만 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고증에 대해서 시비 걸리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취재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 전문 서적, 논문 이런 식의 어떤 엄밀한 팩트 기반의 취재들을 되게 하고 싶으신 거고요. PPT는 싱크가 맞아요? 근데 내 입만 안 맞는 거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서머님 뿐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느낌 받을 거예요. 댓글에서 뭔가 틀린 부분 지적할까봐 겁나고. 러프로 짝사라님 반갑습니다. 우리의 반장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등장. 스패너를 오른손에 든 우리 반장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안되겠다. 우리 취재 다음주에 할까요? 오늘은 정말 그냥 싱크도 안맞는데 어때요? 이 뭔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려고 만든 이 영상인데 취재가 이 싱크도 안맞고 이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의욕이 사라졌어. 뭔가 나름 PPT까지 준비했는데 응? PPT까지 준비했는데 싱크가 안맞아. 좀 놀까요? 우리 놀까? 현민미소님은 놓아요! 호! 예! 이러고 뚜따님은 미루지 마세요. 어떻게 놀까? 취재 얘기 할까? 그냥 할까? 어떻게든 취재 얘기 막 해볼까? 어차피 저 오늘 저거 해야 돼요. 그 작업방송 해야 돼요. 나 작업방송은 할 거야. 작업방송. 작업방송은 하면 되잖아요. 망가진 K님께서 노는 게 제일 좋으면 뽀로로가 됩니다. 요게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중년의 그 괜찮습니다. 망가진 K님 떳떳하셔도 돼요. 그게 그 나이에서 나오는 드립인 거잖아요. 진짜 고민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싱크 안 맞아가지고 되게 짜게 식었어. 완전 짜게 식었어. 그래서 망가진 캐님 울지 마세요. 나도 재미없다는 욕 맨날 듣고 살아요. 누가 우리 중년 구독자 기를 죽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요즘 재미없다는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아, 또 그러자. 알았어요. 싱크 안 맞으면 그냥 해볼게요. 아, 솔직히 이런 준비를 많이 한 내용은 좀 싱크 잘 맞을 때 하고 싶은데. 속상하네. 에이, 해야겠다. 그래. 싱크 안 맞아도 할 수 없지. 자, 우리가 취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입니다. 뭔가 내가 제일 명확하게 엄밀한 얘기를 정말 엄밀하게 틀리지 않은 얘기 정보로만 만들어서 댓글에서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구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오늘 간단히 미리 보기 할까요? 그럼 취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식과도 같은 취재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풀어드리는 게 이 내용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프리뷰를 쭉 해보고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취재를 하나로 생각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취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취재를 부담스러워했구나 라고 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엄밀한 취재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밀한 취재의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하기도 해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취재의 종류와 단계를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제가 닥터 프로스트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 웹툰 시장에서 취재 기반의 전문 소재 만화를 좀 일찍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에헴.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하면서 만화를 그리시지만 좀 본격적인 취재를 해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서 만화를 썼던 초창기 작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에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닥터 프로스트를 취재했던 경험을 가지고 예시를 좀 드리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 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취재원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서 유지하느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재를 하는 와중에 제가 종범 작가님이 부심을 시전하셨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요즘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요즘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애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과거에 제가 이 취재를 하는 와중에 뭔가 되게 그 심각한 실수,
되게 심각한 잘못, 심각한 어떤 그 위험 상황에 처했던 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하게 미리 보기로 보여드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마늘 부엉이니 또 뭐 꼰, 뭐 내가 무슨 꼰대야 꼰대네.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꼰대예요? 이 사람도 되게 선생님 자존감 좀 챙겨주제. 근데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은요 황진선님의 교생 실습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가능할 것 같다. 옐로우리님, 제 구레나룻과 자존감은 무관합니다. 제가 뭐 삼손인가요? 구레나룻 미루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그래서 반장님 잘한다. 그래서 윌리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취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할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오늘은 간단하게 Q&A 하죠. 그냥 Q&A 할 수 없다. 유린이 채널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요런 사고가 또 있기도 하는 거죠. 제가 PPT까지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네. 네, 유튜브가 도와주지 않아서 오늘은 너무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요. 좀 전문적인 얘기는 다 다음 주에 하고요. 신영 작가님 정확한 말씀하시네요. 고증 때문에 따지는 사람들은 고증 잘해도 다른 거 트집 잡아서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길지 않게 월요 라이브를 끝내고 저도 컨디션이 완전 바닥이니까 여러분들하고 Q&A 하면서 수다를 좀 떨다가 늦지 않게 월요 라이브를 끝내고요 마감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좀 지루하게 자기 작업할 게 있는 분들은 거기 또 이어서 들어오셔가지고 수다를 떨도록 하죠. 그리고 취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싱크가 잘 맞는 날 골라서 다음 주는 황진선 작가님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이야기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밀당을 하고 썸을 타야 되게 주제에 대한 꿀팁 내용이 귀한 줄 알지? 제가 막 퍼주니까 내용 귀한 줄 알지? 소마이스님, 학교에서 취재 관련 강의를 들으셨는데 논문, 서적, 인터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들으셔가지고 막막하시군요. 그럼 제 방송을 들으시면 그 오해를 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오해라기보다는 그 부담감을 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부담감.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부담을 너무 느껴요. 취재에. 근데 진짜로 취재는 사실 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다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Q&A 잠깐 하자면 오늘 라이브에서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제가 놓쳤거나 다루지 못했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질문 좀 해주세요. 정원 작가님, 취재에 관련한 질문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선에서 같이 생각을 좀 공유해 볼 수 있는 주제라면 뭐든 질문하셔도 저는 괜찮죠. 취재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다다음 주에 취재 얘기할 때 그때 같이 질문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김미진 나나님, 내일 면접 때 입으실 정장을 지금 입어보고 계셨군요. 어느 분야에 면접을 보시는지 궁금하다. 쿠우님, 종곤 작가님의 취재 팁, 가짜 명함을 만들어라. 그러면 사칭죄가 됩니다. 윤재국님께서도 상상한 거하고 팩트하고 다를 때 되게 당혹스럽다. 맞아요. 이유티신님,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미치겠다 진짜. 정원 작가님께서 완성이 뭘까요? 제가 작은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완성? 완성 어떻게 해? 완성이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 나 스스로 완성이라고 느끼는 지점이 완성일 텐데 정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서머님께서 저번에 3막 구성 달아주신다 했는데 3막 구성이 정확히 뭔가요? 서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야기의 기본 틀이 되는 3막 구성, 3장 구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진짜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침 산책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하고 홍란지 박사님하고 양혜림 작가님하고 셋이서 환상의 케미죠. 이 환상의 트리오가 3막 구성이 뭔지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책도 좀 고르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가? 정말 들으면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 건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3막 구장입니다. 3막 구성. 박도님 반갑습니다. 라이브 처음 오시는군요. 피곤해 되게 쩔어있죠 제가. 너무 힘들어. 근데 진짜 완성이 뭘까? 정원 작가님의 저 질문이 되게 무겁다. 이렇게 퉁 하고 들어오는데? 누구는 돈 받으면 완성이죠? 해방이다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기준인데요. 독자를 만나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순간이 완성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연재를 하면서 독자를 만난 뒤에도 다시 수정해서 책을 내기도 하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미지적인 완성도를 올리는 쪽에 더 중요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작가님들, 제 생각은 이래요. 정원 작가님, 이거는 작가님하고 저하고 공유한 김유진 나라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보시는군요. 응원할게요. 네, 정원 작가님, 전 독자를 만나는 게 완성이라고 느끼는데 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였어요.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만화를,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신 작가님들은 내가 작품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충족될 때 완성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자를 만나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게 내 작업의 의미였다면 독자를 만나는 시점이 완성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뭔가를 하면 완성 다음에 추가로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생계로서 나는 입금이 제일 중요한 작가다라고 한다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이 완성이겠죠. 소리 안 나나요? 슈퍼챗? 소리 키웠는데? 누구 한 번 더 투네이션 해보면 소리 나나 안 나나 볼 수 있겠네요. 아, 이래서 삥들였나 말을 듣는 건가?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잘 모르시거나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완성인지 스스로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잘 모르시게 되면 당연히 조금 더 팔게 보이고 조금 더 팔게 보이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대부분의 어이구 뚜따님 화냈어 나한테. 내 탓이 아니잖아. 근데 정원 작가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힘이 되네요. 한 분의 독자라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원 작가님, 저는 근데 그 한 분의 독자에 저 스스로도, 저 자신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싱크 진짜, 나는 잘 들려요. 난 잘 보여요. 김구원 교수님. 바로 옆방에서 저에게 돈을 던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암튼간에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서로의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맙시다. 성별이나 이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정원 작가님의 저 지나가듯 무거운 질문, 과연 완성이란 뭘까요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얘기지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완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어떤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태태님께서 명함 안 나와도 완성이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펜터치 안 해도 완성이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문도 있으세요? 재밌다. 이런 것들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에는요 많은 웹툰 작가님들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더더욱 일방적으로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정보를 드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대화하는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현재 55명 시청 중이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신영원 작가님도 계시고 뭐 종원 작가님도 계신데 같이 제가 하는 얘기에 많이 보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신영 작가님 말씀대로 토가시 같은 경우는요 이야기가 전개돼서 캐릭터들이 무슨 여행을 할지 너무 독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얘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콘티를 가지고 연재하냐 이렇게 하지만 토가시 작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닌가 보지? 서경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놀이님 감사합니다. 바카스 잘 마실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웹툰스쿨 채널 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홍란이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네요. 박도님 교수님 라이브 들으면서 작업하고 계시군요.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희 학교 제자인가 보네요. 처음으로 라이브를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막 떠들고 있으면 뭔가 작업이 좀 잘 됩니다. 그죠? 저도 좀 이따가 작업 방송 할 텐데 같이 고생하시죠. 저는 투네이션 소리 잘 들리거든요 지금. 망가진 K님,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 설정상 몇 가지 SF 요소가 들어있어서 다들 SF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르적 기대에 어긋나는 스타일은 무리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과연 판타지와 SF의 구분점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판타지와 SF는 큰 의미에서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급진적인 입장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판타지라고 하면 왜냐면 판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에서의 판타지는 현실에서 벗어난 상상 속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넓게 잡게 되면 사극도 판타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가끔가다가 하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판타지라고 하면 장르 판타지를 얘기하고 거기에는 몇 가지 약속된 그 코드들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SM님 SF는 사이언스 픽션이죠. 슈퍼 판타지가 아 개드립이라 그랬구나. 그 망가진 케이님 잘 아시네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판타지와 SF는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장르에서 이렇게 약속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몇 가지 코드들 때문에 점점 더 장르가 공고화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작가 본인이 자기 작품을 이건 무슨 장르야 라고 명확히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중요할까요? 독자에게 작품을 팔 플랫폼 혹은 마케터 혹은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시장에 갖다 놓을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독자들에게 선보일지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작가님들 중에서 직접 내가 작품도 하고 마케터도 하고 프로듀서도 하고 세일즈도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 본인도 자기 작품의 어떤 장르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당신 작품은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망가진 K님, 차라리 그럴 거면 작품을 작품대로 하시고 내 작품을 독자에게 판매할 플랫폼, 담당자, 프로듀서 같은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저는 이것을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보기엔 어떤 거야 담당자님? 판타지 시장에 존재하는 독자들이 주로 제 것을 소비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SF 장르 쪽에 포진한 독자들이 제 만화를 소비할 것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작가 말고 시장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시장 전문가, 즉 플랫폼 담당자들이 의견을 주겠죠. 나 지금 여러분들 소통해야 되는데 좀 지나쳤어.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해단님께서 근데 솔직한 말로 이렇게 진도 나가시고 청강 만창 쪽 일하시면 작가님 맞고 교수님 해야 될 것 같고 북토크 나오시면 작가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죠. 헷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달리엄마님 네 지금 싱크가 안 맞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문제가 좀 있어서 모든 분들의 싱크가 안 맞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준비했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성 이야기는 다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고 오늘은 그냥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속상하다. 유튜브 왜 그래? 달려머니 보셨군요. 정원님께서 김초엽 작가님은 과학기술이 소설 속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야 과학소설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작가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거는 그 작가님에게 진리에 가깝겠죠. 네. 마감신생 유튜브 싱크가 안 맞는데 왜 내 마감싱크도 안 맞는 거지? 아, 입모양 가려가지고 싱크 안 맞는 거야. 숨겨야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장르라는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작품을 판매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작가가 하려면 장르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그럴 때는 독자와 시장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자나 마케터나 세일즈맨이나 이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장르가 내 작품의 장르가 맞는 거죠. 만조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가 싶어 요즘은 이야기 준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제가 좋아서 만든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달리엄마님 용돈 줬으니 다시 일하러 가신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조님의 저 질문은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만화가 좋아서 그렸는데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해 고민이 된다. 완조님, 이 얘기 저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얘기니까요. 여기서 지나가던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에게 메일 보내줄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메일 주소는 보여드려야죠. 메일 주소는 여기서 메일 주소가 됐어. 우리 메일 주소 어딨냐? 잠깐만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뚜시뚜시. 여기 있습니다. 완주님의 저 질문은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실 고민이에요. 나는 만화가 좋아서 그리기 시작했지만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웹툰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거 저희 방과 후 라이브 때 정식 고민으로 다뤄보고 싶으니까요. 이 메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범씨 작가, 마감인생 작가님, 예, 마감인생 작가님, 저희 그 네이버 웹툰에, 또 되게 오랜만이다, 범지가. 네이버 웹툰에서 현재 돼지우리를 인기리에 연재하고 계시는 그림천재. 언젠가 우리 존잘라 탈곡기에 나와서 탈탈 탈곡될, 예, 운명에 처해 있는 작가님이시죠. 모르는 분들이 계셨구나. 돼지우리 작가입니다. 예. 제 유튜브 라이브에 음성 싱크가 안 맞는 것처럼 마감 싱크에 맞추는데 실패한 우리 천범식 작가님. 여러분, 천범식 작가님, 마감 인생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도 좀 가보세요. 되게 잘생겼어요. 다짜고짜 얼평하고 있죠? 친해서 그래요, 친해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마감 인생 작가님의 채널 가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잘생겼고 그 저와 다르게 편집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편집을 하십니다. 저는 편집할 시간이 없어. 너 편집하느라 지금 마감 늦는 거 아니야? 김연호 작가님. 아, 연호야, 너 너무 좋은 질문한다. 작가님이 가장 열심히 분석하셨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래, 오늘 그거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작품 분석했던 얘기 좀 해드릴까요? 어떻게 기존의 작품을 분석했었는지 일단 보자. 아이고야! 리라리라리라리라라. 자. 제가 열심히 분석했던 작품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머리 왜 이러니? 갈 길을 잃었어, 머리가. 오늘의 월요 라이브는 이 얘기하면서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분석했던
작품 세 가지 정도. 잠깐만 여러분, 내가 보여드리려면 여기다가 나의 에버노트를 깔아야 되는데. 아이고. 또 완주님 좋은 질문인 것 같으니까 정말로 그 다시 보내주세요. 저희 고민 사연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작품을 되게 열심히 했었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하얀 거탑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예전에 패러디 드라마 푸른 거탑도 있었는데, 하얀 거탑 밤 밤 바라밤 밤 바라밤 그 노래 아시잖아요. 요 드라마 일본의 드라마 원작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김명민 씨가 주연을 했다. 너무나 잘 만들어진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요거 어디 보자. 하얀 거탑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안 보이네. 하얀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죠 이거. 요 드라마 아시죠? 김명민 씨가 나왔던. 김명민 씨하고 좀 기생충에 출연하시면서 다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이 배우님 누구예요? 이성균 배우님하고 둘이서. 이 드라마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채팅창 얼었네 또 그 사이에. 와 바쁘다 바빠 오늘 왜 이러니? 유튜브 정말 힘들다. 채팅창 살려야지. 살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야, 여기 지금 채팅창에 계신 작가님들을 뚜따님이 전부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대박이다. 역시 뚜따님 대박. 아무튼 그래서 이 하얀 거탑에 대해 제가 정리했던 게, 그 당시는 한창 제가 이제 데뷔 준비할 때였어요. 데뷔 준비할 때. 데뷔 준비할 때여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던 김연호 작가님은 직접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상담할 때 이거 보셨는데, 다 보셨는데. 라이브 때 또 다른 구독자분들 보시라고 질문도 해주시고 참 사려 깊어. 아이고. 공부했던 거 분석했던 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하얀 거탑을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텐데,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다 써요. 시간에 따라서 전부 다 써요. 보이시죠? 몇 분 몇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몇 분 몇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전부 다 써요. 이게 이제 모든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의도로 분석을 하건 그 분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얘기예요. 몇 분 몇 초에 벌어졌다,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는 공통된 어떤 형식 안에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표는 시간별로 잘라가지고 제가 한글파일에서 만든 표인데, 이거에다가 정리를 다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예,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처음엔 분 단위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용 단위로 신 단위로 다 자유롭게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권이 나오겠죠. 왜냐면 아이고, 한 편당 하나니까 되게 두껍거든요. 이게 좀.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인데, 이렇게 해서 1화, 2화, 3화 쭉 가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게 되냐면,
마지막 하죠. 20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필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들이 연결되고 나열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지만, 이걸 다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또 한 번 더 이걸 해요. 그 다음은 전체 1화부터 끝화까지를 한 장의 종이에 또 정리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한 화도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한 화도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고 전체 시즌 20화도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야기 전체를 다 조망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대충 뭐 한 시즌 몇으로 할 거다, 아니면 한 시즌에 한 20화를 할 거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 그 큰 그림을 그릴 때 대충 어느 정도 덩어리로 사건들을 잘라서 전체 이야기를 준비할지 고민하는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연재 들어가서 한 화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한 화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게 해줘요. 그렇게 되면 내 이야기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까지는 꼭 이 내용을 그려야 되겠구나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세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미지로 좀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근데 요 파일 하나가 전부 다 그거예요. 사실 보여드리면 좋겠다. 처음에는 되게 허접했어요. 되게 허접하게 이렇게 한 장짜리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영화를 분석했어요. 2시간짜리 영화. 이건 공공의 적대죠. 공공의 적. 그렇게 하나의 영화를 하고 또 하나의 영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거 재밌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해요. 너무 졸리세요, 서경님. 미안합니다. 내가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원래. 아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몇 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 쓰다가 뒤에 가면, 결국은 하나의 한눈에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표를 만드는 데까지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렇게 한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A3 용지에다가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A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약간 일상처럼 하는 거예요. 일상처럼. 계속해서 일상처럼 하다 보면 점점 더 작법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너무 종이여가지고 안 보이시니까.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요, 데뷔는 안 됐고 작품은 하고 있는데 독자는 안 생기고 되게 초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하나 모르겠을 때 두 가지를 하면서 저의 두려움, 저의 불안감을 달랬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이도록,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잘 보이도록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네, 블로그.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여기에 수련의 방어, 좀 부끄럽다, 스토리 훈련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제 블로그에 스토리 훈련 쪽에 가시게 되면 되게 많은 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토리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웹툰 무한동력 분석했던 거 여기 있다. 호민영이 이거 보고서 나 되게 무서워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죠. 하얀거탑 드라마와 달리 회당 분량과 전개 방식이 심플하고 명확해서. 왜냐면 분량이, 이 웹툰이니까 드라마와 다르게 좀 한 회가 분량이 짧고 명확하죠. 요렇게 회차별 분석을 한글에서 한 거예요. 요렇게 한 화의 내용을 세 줄 정도로 정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한 화의 그 내용을 정리하고 오른쪽에는 그 화의 기능, 전체 이야기 구성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죠. 요렇게 잘 모르겠으면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102화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많이 했구나 나 이때. 102화를 정리한 종이가 이렇게 있죠. 쫙 있죠. 그리고 나서 한 장의 표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장의 표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작네. 러프로 짝사랑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환장의 작가님 오셨어요? 환장의 작가님? 또 저처럼 스토리 파고들고 분석하고 뿌시는 걸로 유명한 우리 환장의 작가님. 요렇게 화별칸이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몇 화씩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한 거예요. 1, 2, 3, 4, 5화는 요런 기능을 하는구나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칸을 나눈 거죠. 메인 플롯을 제일 위에 정리하고요. 보이시죠? 화살표. 그 다음에 주제가 노출되는 부분, 러브라인,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을 줄을 나눠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악의는 없다, 아시죠? 기사도 아시죠? 그 유명한 우리 환쟁의 작가님 오셨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가님입니다. 아주 멋진 작가님이시죠.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토리를 공부하고 파고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진짜 탄탄하신 분이죠. 환쟁의 작가님 오셨군요. 형 웬일이에요? 마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왔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블로그 오시면 자세히 써 있을 텐데 하얀 거탑 말고 열심히 했던 작품이 이제 무한동력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분석 훈련 여기에 그 방금 보여드렸던 하얀 거탑 자세하게 스캔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한정인 작가님 작업이 안 돼가지고 힘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환쟁이 작가님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이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시나리오 연습법 어떻게 하는지 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저의 시나리오 공부법 연습하는 법을 분석하는 법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허접하게 했었다 뭐 이런 것들 정리해 놓고 이 허접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처음에 진짜 허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투네이션 계속 안 돼요. 오늘 왜 이러니 진짜. 나중에 가게 되면은 하얀 거탑과 무한동력에 이어서 이렇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마음잡고 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예 이렇게 요땐 제가 뭘 몰라가지고 3장 구성을 3등분을 한 거 있죠. 그 정도로 멍청이었습니다. 3장 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4등분을 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건들 쫙 정리하고 그 위에 시퀀스 의미 달락으로 묶고 어마어마하죠? 레이어로 여러 레이어로 쌓아가면서 한 거예요. 포토샵에서 무식하게 했죠. 무식하게. 네.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그 제 블로그 오시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스토리를 분석했던 그 과정을 제대로 공유해도 되게 재밌는 한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이따 해야지. 그 다음으로 많이 했던 게 투네이션 점검하라고. 투네이션 왜 문제 있나? 아까 소리 잘 들렸는데 왜 그래? 투네이션 왜 이러지? 위젯, 노티피케이션 윈도우. 잠시만요. 진짜 A4님 것만 안 뜬다고요? 왜 그러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A4님 투네이션 왜 안 되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언제부터가 투네이션이 갑자기 안 돼요. 아 오늘 이거 진짜 오늘 방송 완전 개판이다. 아니 난 걔를 좋아하니까 개판은 안 되지. 어? 이형원님 도네이션 또 들리잖아요 그죠? 나는 잘 또 들리는데? 야 라이브 정말 오늘 문제 없는 게 없네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에이프님 도네이션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다들 우리 모두는 그걸 듣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 뭔가 지금 이상해. 뭔가 조금 이상해 지금. 그래요, 마감인생 작가님, 마감싱크 잘 맞추러 가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안꼬님 질문하셨다고요? 안꼬님 어디? 무슨 질문? 와, 나 이런 날 라이브는 체력이 두 배로 빨립니다. 안꼬님 질문 없는데 여기 위에?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저 블로그 와서 보시면 안꼬님 질문했던 거 어디 있지? 안꼬님 질문 안 보여. 다시 해줘봐. 뭐라고 한 거야? 아, 공부하신 거 연재하실 때 병행하신 거냐고요?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꼬님. 제가 그때가 데뷔를 준비할 때였어요.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고를 원고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되게 힘이 빨리잖아요. 빨리 데뷔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봐주고 연재 결정도 안 나고. 그래서 연재 중은 아니지만 원고를 하고 있었어요. 원고를 하면서 되게 그 기약 없는 공포감이 들었죠. 솔직히 제일 무서울 때가 그때잖아요. 그때가 제가 28, 9 이때였어요. 웹툰 연재에 성공할 것인가란 어떤 그 두려움이 기약이 없던 거죠. 타미부 작가님 오셨군요. 오늘 음성 싱크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잡담 위주의 Q&A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님 반갑습니다. 아, 현재 60명 신청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왕꼬님, 당시 저는 실시간 연재를 하던 중은 아니지만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나 이런 준비가 과연 결실을 맺을까? 어떤 의미에서건 결실을 맺을 것인가가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는 보통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냐면 막연할 때잖아요. 명확히 뭐가 보이면 덜 무서워요. 그죠? 선생님들이 제일 내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너 앞으로 나와. 세대 맞자. 그러면 견딜만 해요. 네, 탐비부 작가님과 한쟁이 장님 서로 인사하시죠, 지금. 근데 너 몇 대 맞을래?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확실히 말을 해주면 내가 버티겠다니까? 마찬가지로 연재를 준비할 때도 당신은 몇 달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알림창이 떠 있어, 공중에. 그러면 버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되긴 될까라는 그런 기약 없는 과정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공포감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게 공부였어요. 첫 번째 공부가 스케치업이었고요. 두 번째 공부가 스토리 분석이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혼자서 그 저의 어떤 두려움을, 저의 공포감을 달리기 위해서 골방에서 스토리를 분석했던 그 과정들, 공정들을 저의 그 블로그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고 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정식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예 이 월요 라이브 특집 코너로 작품 분석을 함께 해보는 과정, 직접 실시간으로 같이 하는 거죠. 공정을. 아, 근데 여기서 뭘 보면 안 되겠구나. 저작권 때문에. 뭐, 아무튼 같이 뭔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담하러 오신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되는데 시장은 계속 변하고 독자들의 성향도 변하고 나 데뷔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게 변하고 있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을 때는 언제나 상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나는 왜 만화를 그리고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배우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데 어떤 실력, 감각? 이 두 가지만은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만월부엉이님 말이 맞습니다. 수련을 가지고 막연했던 두려움을 좀 극복했던 셈이죠. 그래서 오늘 김현우 작가님 질문하신 거에 정리를 하자면 하얀 거탑, 무한동력, 센과 치히로 하나 더 있다면 또 몬스터. 몬스터라는 작품을 진짜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먹었죠.
몬스터는 좀 길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하얀 것답도 힘들었지만. 근데 실제로 저런 걸 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두려움을 약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러프로 짝사랑님과 안꼬님 정확하십니다. 저의 명언 제조. 오늘도 터졌죠, 하나? 변수가 너무 많을 때는 상수에 집중해라. 분명히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이건 상수죠.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응? 백업파일 1님께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토리 분석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였어요. 그냥 드라마, 영화, 만화 상관없이 뭐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쓴 다음에 그걸 한눈에 보이는 표로 만든 거예요. 그냥 한눈에 보이게만 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한 화도 한눈에 보이고 두 번째 화도 한눈에 보이게 해놓고 다 끝내고 나면 50화 전체도 한눈에 보이게 하고 이렇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 전체를 한눈에 보고 있는가를 되게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야기를 짤 때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전체를 짤 수가 있던 거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특집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토리를 분석해야 하는가. 사실은요, 스토리를 혼자서 이렇게 독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법서를 보고 작품을 분석하고 이런 독학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를 독학을 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놔야지. HR 거리 적어놓을게요. 나중에 언젠가. 어딨니? 띠리리릿. 연습을 하는 것은 약해지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 양세준 작가님의 명언 제조기가 거기에 있었죠. 옐로우 리님께서 종곤 작가님이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습장, 낙서 모든 걸 포함한 그림들 중에서 남들에게 보여준 그림은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궁금하세요? 옐로우 리님, 내가 그렸던 그림 중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퍼센테이지 솔직히 말하면 100%입니다. 왜냐? 저는 관종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어준 저의 별명이죠? 관종범. 낙서 포함해서? 낙서까지 하면은 사실은 뭐, 안 보여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끼적끼적거린 거. 그죠? 이게 뭐, 노트 귀퉁이에 그린 거. 아니면 뭐, 전화 통화할 때 그냥 이렇게 뭐냐. 낙서한 거. 그런 거 전부 다 들고 가가지고, 여보, 나 그린 거 봐라. 막 이러진 않으니까. 달리야, 아빠 그린 거 봐라. 이렇게 안 하니까, 100%는 아닐 수 있겠죠. 그래도, 뭐, 딱, 이렇게, 각 잡고 그린 원고나 만화 이 그림 일러스트만 놓고 보면 거의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주변에. 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옐로우리님, 훈련 중에 의도하지 않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그렸는데 남들이 보고 지적하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불편하죠. 싫은 소리 듣고 누가 좋겠어. 근데 이제 그거죠. 잘 그리는 나를 저기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은 못 그리고 있는 나가 여기 있어요. 그 두 개 사이에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눈높이와 손높이가 다르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저 스스로를 되게 질책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응? 만화를 응? 100년을 그렸냐? 응? 어떻게 잘 그리려고 그럴 수가 있냐? 응?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되게 구박했던 적이 있어요. 응? 다이앤 K님, 작가님 1화에 혼화생 트럭이 뭐예요? 혼화생 트럭? 환생 트럭인가? 나오면 너무 식상한가요? 클리셰라는 것도 진짜 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이앤 케인 질문 잘 알겠고요.
키오미님 반갑습니다. 라이브 처음 오셨군요. 어떤 교집합 조곤조곤 등등 그때부터 들어오셨군요. 아이고 근데 라이브는 처음이어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키오미님. 그러니까 다이안 케이님의 그 클리셰 얘기를 하기 전에 안꼬 작가님 진짜 말 좀 공감합니다. 훈련할 때 그리는 거 굳이 안 보여줘도 되지 않나? 근데 뭐 들키게 되면은 뭐 잘 가득 올려야죠. 가득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피드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피드백 하는 법, 피드백 받는 법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드를 좀 이렇게 올려야지. A4님, 투네이션에 서버 점검 중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에이, 이런. 여러분들 투네이션 던지지 마세요. 지금 서버 점검 중이래요. 우리 웹툰스쿨 채널의 운영비를 막 던지시는데 여기 공지도 안 뜨고 이상하잖아, 그럼. 와, 여러분 Q&A 한다고 하니까 막 질문 엄청 던지시는구나.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한 그림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지적받는 게 너무 힘들 때는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아무 얘기도 지적받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내 거 말고 완벽한 그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그림 아무리 찾아도 내가 보면서 뭔가 지적할 만한 게 보이길래 에이 뭐 그럼 비틀즈도 욕먹는 게 한국의 온라인 판인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다이앤 케이님께서 클리셰 얘기를 하셨는데 클리셰를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 하고 싶기 때문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 썼었지만 잘 그리는 방법, 좋은 만화, 잘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건 못해보는 거거든요. 잘하려면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먼저 못해보는 거. 그래서 의식적으로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나중에 잘 그려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못해보자. 지금부터 내 맘에 들지 않고 거지 같은 이야기를 한번 작품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그 과정을 온전히 누군가한테 보여줘서 멘탈에 너무 데미지가 딜이 먹기도 좀 안 좋잖아요. 김현우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하셨죠. 지적은 오히려 아직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한다. 진짜 명언 추가합니다. 진짜 명언이죠. 맞아요.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지적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입공부 있죠? 입공부. 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화에 대해서. 나 연구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입공부하는 분들이 꼭 지적을 열심히 하죠. 홍난지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홍난지 교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홍박사님. 퇴근 잘하셨나요? 만화부엉이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래퍼 디스전 분위기 진짜 제대로 그림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지적 함부로 못합니다. 아까 김현우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제대로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것처럼 그림에 대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림이라는 것은 참 깊고 오묘하고 모든 그림에는 그 그림마다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디테일한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에게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막 지적하고 디스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들은 아직 내가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 풍경을 보고 있지 못하구나. 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스토리 연구하면서 보고 있는 이 풍경을 보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적, 피드백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제가 빨리 피드백 받는 법, 피드백 주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끝내기를 좀 응원해 주십시오. 역시 우리 채팅창 한 명이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답변을 해주고 계시죠. 아주 뭐. 정원 작가님이 이 채팅창을 빌어서 홍난지 박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또 다른 시선의 작가론 정말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님도 정말 감사했대요. 홍난지 박사님이 정원 작가님의 작가론을 쓰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훈훈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죠. 이 채팅창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일까. 그렇죠? 망가진 K님 말씀대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참 서로 디스전 아니면 우쭈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빨을 드러낼 정도로 두렵거나 상처 주고받는 게 두렵거나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쭈쭈 하는 것만 하는 것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너머에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의 진짜로 의미 있는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인가 제가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이앤 케이님께서 클리셰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뭔가를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남들이 한 적 없는 굉장히 새롭고 뭔가 프레쉬한 신선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만화를 그리나? 라고 고민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나의 우선순위에서 새로움과 신선함은 한참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클리셰를 씁니다. 너무 과하게 쓰려고만 안 할 뿐이지 억지로 클리셰를 절대 쓰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만화 그리는 이유로 삼고 있던 것을 도저히 하지 못할 만큼 체력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요. 홍쌤, 정원 작가님 작가론 그렇게 너무 잘 쓰셨다는 그 작가론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네? 아유, 완전 훈훈의 극치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정원 작가님이랑 홍란지 박사님 서로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 질 수 없음 하고 있죠. 아이고, 제가 작품이 좋아서요. 잘 써주셔가지고요. 서로 지금 막 이러고 있죠. 이러고. 이재현님께서 정말 좋은 소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재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재밌고 참신하게 연출을 풀어나갈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냐고요? 저는 좋은 소재와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거는 재현님 이 질문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현님 그 질문은요, 정말 좋은 재료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맛있게 요리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처럼 만화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질문이네요. 그죠? 재현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질문이 막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조금 더 고민을 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많이 거친 질문은요, 구체적입니다.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걸 가만히 보면 아이디어가 좋은 게 떠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까요? 너무나 넓은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민을 조금 덜 할수록 질문은 포괄적으로 변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예시처럼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요? 근데 좀 고민을 더해보고 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할까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죠. 암기 과목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겠죠. 혹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겠죠.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예시를 관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할수록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고민을 거친 질문일수록 고민을 두 번, 세 번, 네 번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필터 아시죠? 정수기 필터. 정수기에 망이 있어요. 그 망을 한 번 통과하면 어때요? 아직 클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망을 통과하잖아요. 굉장히 고운 입자만 통과하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질문은 한 3dpi 정도의 해상도였다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시도해본 사람들은 질문이 점점 더 고해상도로 변해서 300dpi까지 변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작품들을 분석해봤더니 저랑 비슷한 아이디어 가지고 그린 작품이 몇 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똑같은 아이디어로 다르게 그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칠게요. 그건 완전 다른 질문이죠. 어때요? 어떻게 재미있게 풀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비슷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만화를 표절 의혹을 피해서 다르게 나만의 것을 그릴까요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옐로우 리님께서 제안은 질문은 연출면에서 막히면 어떻게 진행하거나 참고하시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만월봉이님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사랑을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까요? 같이 구체화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키다 보면 내가 그냥 막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에서 고민을 굴린 다음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은 스스로 많이 깨닫기도 하고요. 질문도 점점 더 하이 퀄리티, 고퀄리티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멘토라느니 스승이라느니 선배 작가라느니 뭐 전문가들은요. 고민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변한 질문을 받을 때는 뭔가 답을 해줄 게 생겨요. 근데 되게 뭉뚱그려서 재밌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 자신, 그 전문가도 되게 낮은 해상도에 답을 해드려야 돼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낮은 해상도의 질문이 낮은 해상도의 답변을 부르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다듬어진 질문이 나오면 전문가들은 정말로 당장 도움될 수 있는 구체화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법이라든지 꿀팁이라든지. 네. 서머님 지금 예시로 드신 답변 어떤 예시로 든 질문이요? 아, 어떻게 비슷한 소재를 다르게 풀 거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심리학물을 그리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되게 많은 소재가 쫙 나와요. 미드로 치면 엄청 많죠. 멘탈리스트, 라이 투 미, 뭐 비슷한 플롯은 하우스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소재가 비슷하거나 어떤 뭐 이런 게 딱 생기면 저는 일단 제일 제가 먼저 했던 것은 같은 소재나 비슷한 소재를 썼던 작품들을 최대한 서치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누가 표절이라거나 이렇게 의혹을 했을 때 안 봐서 몰라요라는 비겁한 대답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제 밥벌이잖아요. 그죠? 직업도 직업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저 그거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같은 답을 하는 건 굉장히 게으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재가 비슷하거나 어떤 방향이 비슷하면 적어도 시장조사나 리서치 정도는 해줘야지 직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고 어떤 작품들이 나랑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최소한의 시장조사, 최소한의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함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재, 캐릭터, 스타일, 마지막으로 또 하는 엔딩인데 이거는 뺄게요. 소재, 캐릭터, 스타일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순간은 전 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가 겹치면 나머지 두 개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근데 소재도 심리학물이에요. 캐릭터도 어딘가에서 봤던 천재야. 근데 스타일도 어떤 정해진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해져 버리면 그때 문제가 있죠. 저는 그래서 좀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소재가 겹치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대한 나눠서 몇 개 정도가 겹치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빼 나머지는 안 겹치게 안배를 해줘야 적어도 의도적으로 직업인답게 성실하게 의도적으로 피해갔다는 노력은 좀 인정을 받겠죠. 그 서치를 할 때 장르와 소재를 동시에 검색하시는 방법이 궁금해요. 일단은 소재를 주로 검색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심리학 소재, 천재 소재, 뭐 범죄 소재, 스릴러, 장르 이렇게 소재와 장르를 검색을 하시면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캐릭터 이렇게 잡았구나. 스타일이 되게 어둡구나, 밝구나, 가볍구나, 일상물 같구나 이렇게 막 제가 하는 거예요. 어렵죠. 오래 걸립니다. 서머님, 최대한 리서치는 하되 리서치를 못한 것들 중에서 비슷한 내용물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지구상의 모든 컨텐츠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언젠가 뭔가 좀 딥러닝이 발달하고 빅데이터를 좀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면 조금 더.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여러분 드라마티카 아시죠? 드라마티카 아니면 스토리 헬퍼, 한국의 스토리 헬퍼 같은 경우 그 스토리 헬퍼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스토리 헬퍼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제가 입력을 하면 몇 퍼센트가 비슷한지 쫙 작품들이 나옵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재현님, 아 너무 막연하게 질문했던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새롭고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시작은 이야기 대박이다 하고 시작했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졌다고요. 재현님, 그래서 저는
일단 재미없는 걸 그려보시라니까요. 재미없는 걸 그려보지 않고 재미있는 걸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재미없는 걸 그리는 게 되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용기가 없으면 재미있는 걸 그리는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타미무 작가님이 좀 좋은 말 하셨어요. 뻔하게 먼저 풀어보세요. 재미없게 풀어보세요. 아 재미없네 재미없네 하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뻔하고 재미없고 어딘가에서 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꿔볼 수도 있고 고쳐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대로 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작업을 지나치면 재미있는 걸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팁 공유할게요. 스토리 헬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스토리 헬퍼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 있죠? 검색 이제 해서 되게 달콤한 말이 써 있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 물론 사실 맞죠. 맞는 말이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긴 하지.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이 보시면 저번에 우리 방과후 라이브 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토리 헬퍼 시작 누르시고요. 이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딩 중. 아 역시 우리 작가님들이 많은 채팅창이어가지고 서로서로 좋은 답변 해주고 보시네요. 좋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 시놉시스 굉장히 재밌어요. 잘 보세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신데 영화는 어떤 여러가지 모드가 있지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어떤 장르입니까? SF로 할까요? SF 영화의 타겟은 어른 인물의 연령대는 청년 성별은 중성으로 갈까요? 남성? 남성으로 해보죠 한번. 인물의 신체 능력은? 장애, 병약, 보통, 건강, 우월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종족은? 동물, 인간, 비인간, 동물, 영혼, 뭘로 하지? 여러분 잠깐만 질문 참고 있어봐봐. 이거 같이 봅시다 일단. 질문 좀 이따 해봐봐요. 빨리빨리 해야지. 그냥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되나.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랜덤으로 찍고 있어요 저 지금. 그냥 찍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작성 완료 누르고 최종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칭률 63% 영화 이름 캐릭터명 한 줄 요약. 무슨 말이냐 63%로 비슷한 작품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스토리 헬퍼를 좀 활용하셔도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어떤 큰 흐름 디테일들하고 얼마나 비슷한 작품이 무엇이 있고 몇 개나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방법이죠. 이거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놓친 질문을 제가 빨리 받지. 우리 반장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작가님 어떻게 하면 자기 작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재밌을 거라고 그리는데 재밌는지 없는지 못 느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저의 입장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은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내 건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봐. 그래서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에게서 정교하게 조작된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어떤 내가 그린 만화가 재미가 있어도 그 이야기를 계속 붙들고 가다 보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재미를 못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럼 나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도 이 이야기의 디테일과 모든 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재미를 느끼기가 좀 어렵겠죠. 러프로 짝사라님 주변 사람들도 일단은 재밌다고 하는 느낌이라고요. 그럼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시고 작품을 그렸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예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남 얘기라고 막 합니다. 야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목적이 되시면 저는 그건 좀 힘든 목적이 될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모든 작가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가, 내 이야기가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같은 것들에 기대서 가는 거죠. 그런 종류의 자기 믿음을 그냥 부여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좀 알기 위해서 주변에 검증되고 믿을 만한 동료나 지인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고, 그때도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게 맞죠. 툭 던지면서 어떤 거 같아?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해상도의 뭉뚱그린 질문이잖아요, 지금 그거. 그러면 피드백을 줄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해상도의 뭉뚱그려진 답밖에 못해요. 재미없는데? 별론데? 내 취향 아닌데? 과연 그런 대답을 듣고 뭘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발전적으로 고치고 싶다면 디자인된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된 피드백을 주려면 상대방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던지는 질문이나 피드백 요청과 진짜로 작업하면서 내가 요청하는 피드백은 좀 달라요. 그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 원고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좀 연명해 보고 있는 거야? 저희 벌써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싱크 안 맞죠? 나 지금 여러분들의 이 쏟아지는 질문을 어떤 식으로건 소화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목이 막 아프다. 여러분, 대충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A4님, 오늘 질문 답변의 제일 중요한 결론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질문도 잘 던져야겠군요. 라고 해 주셨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싱크 안 맞아요. 오늘은 안 되겠다. A4님 말 맞아요. 진짜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변이 나와요. 가끔 정말 좋은 스승이라는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당장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역으로 질문으로 받아쳐요. 무슨 말이냐면, 낮은 해상도의 질문을 받잖아요? 그때 되게 수준이 낮은 선생, 수준이 낮은 스승들은요, 비슷한 급으로 답변해줘요. 정말 좋은 스승들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이 오면 그 질문이 수준 높은 좋은 질문이 될 때까지, 아주 잘 다듬어지고 구체적인 질문이 될 때까지 대화를 통해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진화시킨 다음, 그리고 나서 답을 해줘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망가진 케인님 말씀대로 소크라테스가 주로 그렇게 했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해서 지금 네가 물어본 게 이거니? 저거니? 어떤 의미였니?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점점 고민 안 하고 왔다가 고민을 안 하고 대충 와가지고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물어본 게 이거니? 딱 질문을 받잖아요. 그거 말고 이거요. 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었구나라고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피드백의 핵심은 답부터 주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답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리할 건데. 삼파법, 그죠? 삼파법. 네. 산파라는 말 그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진화되지 않은 질문을 들고 온 사람에게 산파법, 즉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더잘 다듬어진 질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좋은 피드백인 거죠. 이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저한 5분에 한 번씩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싱크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A4님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질문이 좋아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모든 걸 결정해요. 질문이 좋잖아요? 상대가 누가 됐건 괜찮은 답이 나옵니다. 질문이 별로잖아요? 상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별로인 답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궁금해하는 것,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좋건 나쁘건
좋은 질문으로 바꿔줄 만큼 잘 대화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죠. 그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들, 멋진 스승들, 훌륭한 고수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잘하면서 스승으로서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예. 자기는 잘하니까 상대방이 뭐라 이렇게 물어보면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빡 던져요. 그게 고수의 가오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고수의 어떤 카리스마를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의 실력에 비해 한없이 떨어지는 인성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오늘 세게 얘기하는데. 환쟁이 형, 싱크홀 방송이 무슨 뜻이에요? 발이 걸려서 넘어지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데 다시 한번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너무 좋아질 때까지 연습하느라고 인성을 닦을 시간이 없어서 실력에 비해서 별로인 인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상처 주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만화라고 갖고 왔냐? 그런 거. 뭘 고든 램지의 드립은 재미라도 있잖아요. 나 고든 램지 그 짤방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고기가 너무 안 익어서 수의사가 소생시킬 수도 있겠다 임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접시에 하도 기름을 뿌려가지고 미국이 침공하겠다 이 자식아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건 예술적인 감각이 사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 자존감 채우려고 상처 주는 고수들이 있어요. 전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걸 막 정말 정말 하지 마시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국 침공 드립은 최고죠. 수의사 환생 드립도 최고예요. 안꼬님께서 아 실력 좋고 인성 별로고 싶다. 정말? 진짜예요? 나는 실력과 인성이 같이 좋으면 좋겠다. 바루님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바루님 반가워요. HJ님 반갑습니다. HJ님. 요즘은 저 닥터프로스트 시즌4 원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7, 8, 9, 10화 작업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재밌게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제 만화가 정말 지금 연재 준비하고 있는 만화가 너무 재미없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런 그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으로 한 달 정도 살았어요. 지옥같이 살았다가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옥같이 살았다가 최근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 충분히 재미있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좀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충분히 기다렸던 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마감 방송 하겠죠. 그러면서 또 작업을 할 텐데. 어떻게 오늘 되게 좋은 질문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김현호 작가님께서 질문해 주신 덕분에 제가 스토리 분석했던 거 좀 보여드렸고요. A4님과 우리 아까 누구였지? 이재현님이었나요? 그 몇 분의 좋은 질문 때문에요.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꿈을 그리는 자님 지각해서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이 보세요. 지각했으면 나중에 다시 보길 보란 말이다. 꿈을 그리는 자님은 VIP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죠. 좋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건 나중에 제가 피드백 특집을 할 때 앞서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좀 보여드린 얘기였고요. 주제 꿀팁은 다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타미부 작가님과 함께하는 교생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오늘 월요 라이브도 좀 재미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하면 할수록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나 되게 외롭고 고독하다. 아유 아니죠. 고독하기는. 같이 50명이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그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타미부 작가님 좋죠. 타미부 진선이 형 여기 없어요? 여기 있지 않나? 어디 갔어? 또 와가지고 인사하고 튀었나? 여러분들로 충분하죠. 여러분들로 충분합니다. 안꼬 작가님 왜 삐졌어요? 왜 삐졌어? 안꼬 작가님은 또 왜 삐지신가 그 사이?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안꼬 첫사랑 얘기. 첫사랑 얘기.
달려가 와 계시지 않나? 뭐 근데 뭐 네, 토사는 얘기. 여러분 안 익숙 여러분 들로 충분하죠. 그냥 나는 이제 뭔가 항상 정해 비슷한 숫자의 그 안꼬님한테 누가 그랬어요? 안꼬님한테 누가 지금 인성이 별로니까 실력이라도 키우래. 누가 그랬어? 현민미소님이 그랬어요? 야, 이분도 이거 되게 친해졌구나.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첫사랑 얘기요? 첫사랑 얘기? 내 첫사랑은요, 내 첫사랑은, 달리 어머님의 첫사랑이 아니냐고요? 결혼한 상대와 첫사랑의 상대가 꼭 같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데뷔작 같은 거죠, 데뷔. 여러분, 데뷔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차기작을 잘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첫사랑이랑 결혼하면 데뷔작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 좋아요. 과거의 연애와 첫사랑 등등등의 그 흑역사, 부족했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달리 어머님을 만나고 뭐 이런. 네, 지금 용감하죠, 되게 저. 뭐야, 다들 질문해놓고 아무도 안 들어. 왜 물어본 거예요? 상처받네. 물어봐놓고 아무도 안 듣잖아 지금. 얘기 안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좀 할까요? 우리 다 1시간 반 했어요. 그 뭐야 바루님 바루님 작가님, 저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취미로 그림 그리다가 얼마 전에 연재 제안 받았어요. 열심히 준비해보고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요즘 작가님의 유튜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바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루님 축하드립니다. 취미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즐기다 보면 이렇게 제안을 받고 이런 게 만화가가 되는 것보다 만화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루트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즐겁네요. 너무 좋은 소식이다. 바로님, 그래서 뭐 연재 제안 받은 거 결정하고 뭐 미팅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여기 와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 같이 축하하게. 원래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들이 좀 적은 숫자일 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왠지 나 이 사람 알아라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예 바로님 됐대 이러면서 좋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꿈을 그리는 자님, 저도 도전 만화에 오늘 안에 제 작품 1화를 올릴 겁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꿈을 그리는 자님의 도전 만화 도전도 같이 응원해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아, 근데 진짜 여기 약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키화장이, 도키화소? 아세요? 도키화장 아는 분 계신가, 여기? 옛날에 그 아토메의 아버지, 데츠카오 사무가 살던 맨션이죠, 맨션. 근데 그 맨션에 옆방, 윗방, 아랫방, 뒷방 다 만화가였어요. 하나들 모인 거지. 그래서 그 건물에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던 만화가들이 전부 다 꾸역꾸역 살았던 거예요. 약간 요 채널을 보시면서 한 명 한 명 작가가 되고, 데뷔가 되고, 이런 느낌이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랬으면 좋겠어. 로나로마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로나로마님 손목 아파요? 그래요. 스펠마스터라는 제목에 1화를 올리신다고 하니까 다들 응원해 주시고요. 그 도키화장에서 그 당시에 뭐 하기오 모토라거나 뭐 진짜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았어요. 앞뒤에. 이 웹툰 스쿨을 보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들 나중에 작가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영은 작가님, 이종범 사단을 만들려는 작가님의 큰 그림. 로나로마님 손목에 침 맞고 있구나. 저도 지금 손목 안 좋아가지고 되게 그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나로마님 손목 치료 잘하시고
저희 나이 때 제 작가님들이 어렸을 때 반드시 한 번은 들었던, 봤던 그 책이 박무직 작가님의 무일푼 만화교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무일푼 만화교실, 또 뭐가 있었더라. 만화의 이해, 스콧 맥클라우드, 뭐 이런 거. 뚜따님, 여기가 제2, 제3의 Y랩 같은 게 아니고요. 제1의 웹툰 스쿨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청강대학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웹툰 스쿨인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어느 시기에 웹툰 작가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웹툰 스쿨 듣고 신문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오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나도 연재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코믹 테크, 누군가의 애니 테크, 누군가의 무일푼 만화교실, 혹은 만화봉이님, 누군가의 다섯술에서 나왔던 만화 프로 테크닉, 이런 거.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허브 같은 거. 웹툰스쿨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꾸준히 해야죠. 아무튼, 아이고. 노나로마님, 그 저 같은 경우는 손목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그 뭐라더라, 초음파로 이 내부에 자극을 쭉 주는 어떤 그거 했었는데 신영 작가님 드립력 좀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원고가 하기 싫어서 드립이 늘었나? 원래 마감하고 있을 때 이 웹툰 작가들은요 만화를 뺀 모든 것이 늡니다. 예를 들면 신영 작가님 지금 되게 드립력이 막 연재를 하면 할수록 드립이 든다. 나중에 근데 웹툰 스쿨 그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지? 침묵 도모하는 오프라인 말고도 그 스토리텔링 관련 특강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거. 그럼 많이들 오시려나? 지금 청강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이렇게 쫙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탁 알려주는 그런 강의 같은 건 많이 오시려나 모르겠네. 제 강의가 딴 건 몰라도 겁나 재밌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걸로 유명해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 로나로마님 이거. 충격파요법, 맞아요. 충격파요법. 그거 저도 했었거든요. 도움 좀 있던데, 도움 좀 되던데. 웹툰스쿨 구독을 하면 드립력이 올라간다.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 홍보 문구를 만들어야겠다. 드립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재치가 있고 싶으십니까? 위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고민해볼게요. 청강대 학교 학생들만 꼭 들어야 되는... 똑같이는 못하죠. 등록하고 오신 분들 계시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일일 특강이나 뭐 오픈 클래스 같은 게 있으면 준비를 좀 해볼게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곧 웹툰스쿨 오프라인 모임이 되는 건가? 자, 그 사이에 또 채팅창은 얼었군요. 채팅창이 얼었다. 언제쯤 되면 나는 편안하고 쾌적하게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 돈이야, 돈. 어디 보자. 채팅창을 다시 살리고 됐습니다. 여러분 밀린 채팅창 좀 볼게요. 응? 됐구나. 다 봤어. 뭐 근데 솔직히 그 오픈 클래스나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강의도 강의지만 워크숍 같이 하는 것도 좋지 뭐. 며칠씩 해가지고 놀고 막, 그죠? 2박 3일 해가지고. 그럼 참 좋겠다. 언젠가 뭐 꿈, 막연한 꿈이지만 뭐 되면 좋겠네요. 진짜 웹툰스쿨 해가지고 팍 같이 모여서 막. 그래요. 좀 질척질척하는 타임을 지나서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나 또 마감 방송 켜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다. 끝내야지.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저 바로 또 이어서 조금 잠깐 쉬고 또 마감 방송 킬 거기 때문에 질적 타임 안 해도 괜찮죠? 저기 꿈을 그리는 자님 요런 질문 제가 또 어떻게 함부로 막 이렇게 답을 할 수 없는데 저를 거의 그 뭐냐 그 정집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탁탁 말씀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제가 바로 마감방송 킨다고 하면 여러분 질척이는 타임 안 해도 되겠죠? 괜찮겠죠? 오늘 그 옐로우리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컨디션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했어요. 1시간 반 넘게. 완조님 오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꼭 문자래 사연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제대로 다뤄볼 겁니다. 다들 너무 감사했고 이제 인사하는 마당에 한번 쫙 불러봐야죠, 그죠? 우리 김희진 나나님, 에이포님, 바루님, 다이앤케이님, 이에이치최님, 소마이스님, 서머님, 옐로우리님, 열구님, 곰투님, 꿈을 그리는 자님, 뚜따님, 로나로마님, 마누얼부엉이님, 박돈님, 신영님자 빼버릴까 그냥? 안꼬님, 완조님, 이종국 웹툰스쿨님은 나구나. 공당콩님, 현민미소님. 또 누구 있나? 바루님도 계셨고, 그죠? 바루님도 계셨고, 에이포님. 패트릭 윤님, 윌리엄님, 서머님도 계셨고요. 그죠? 되게 많은 분들 계신데 왜 저기 안 나오냐? 되게 많은 분들. 사실 오늘 저 오늘 그 아까 라이브 키기 전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짧게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랄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녹음해서 막 편집해서 올리고 이러면 약간 느낌이 좀 그런데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 진짜 힘든데도 하면서 점점 에너지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뭐랄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기운이 있으시군요.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로 저도 굉장히 많은 그 힘을 얻었고요. 다음에 싱크가 좀 잘 맞는 날 어떻게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봅시다. 너무 감사했고 위님의 음악으로 배우기님도 와주셨죠.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1시간 반 넘게 거의 2시간 가까이 2시간이구나 2시간 10분 했구나 다들 함께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쯤에서 오늘 월요 라이브 6월 24일 HR 월요 라이브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 2시간 가까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마감 방송 켜고 또 노동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되게 축하할 만한 소식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축하드리고요. 힘드신 분들이나 좀 작업이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마감 방송 하면서 잊어버립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방송에서 만나요.